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이 시편 98편은 우리가 늘 시편을 지금 읽어 내려가는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특히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6절에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절 하반절에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구원해 주셨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했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구원을 받은 민족입니다.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67년 전입니다. 그날도 주일이었습니다. 북한이 대대적인 남침을 시작하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과 한국 교회의 간증이죠. 뿐만 아니고 일제 36년 동안 고통당하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8.15 광복절 우리의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은 6.25나 8.15 또는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격스러운 구원 경험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정말 믿으신다면 그러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담대하게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어지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4절부터 8절까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한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아멘. 여러분, 이 분위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소리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 구원의 즐거움, 이게 바로 성도의 분위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분위기, 이 뜨거운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성도들은 세상이 힘들고 시험과 시련이 많아도 능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구원의 즐거움과 뜨거운 찬송이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어느 무신론자와 공개 토론을 했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책에서. 뭐 그런 논쟁,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논쟁은 사실 결론이 안 나는 거죠.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자기와 토론하는 무신론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내일까지 무신론을 믿고 인생이 바뀐 증인 두 사람만 데려오십시오. 나는 1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 사람이 도망갔다는 겁니다. 네.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통쾌했어요.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지, 하나님을 믿고 변화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정말 통쾌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지? 내 주변에 도대체 몇 사람이나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믿고 인생이 바뀐 사람, 구원의 즐거움, 뜨거운 찬송, 삶의 변화, 그런 증인이 도대체 몇 사람일까? 이게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무슨 걱정하세요? 제가 증인인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삶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증인이에요.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습니까? 지금 한 2,500명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은데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내 속에 가득하고 뜨거운 찬송의 삶을 삽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내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여러분이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한 번은 저희 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데려다 주려고 운전을 하는데 옆에서 질문을 해요. 아빠, 어제 교회 언니들이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본 것을 책으로 쓴 걸 이야기하던데, 아, 근데 그 목사님이 천국을 보니까 제일 좋은 곳에 순교자들이 계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전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런데 지옥에 보니까 지옥은 맨 위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에 있더래요. 아빠, 그거 정말이에요? 저희 딸이 생각하기에는 아빠가 큰 교회 담임 목사고 유명한 목사인데 지옥에 있다니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거짓일 거야. 그러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선뜻 이게 정리된 생각이 아니라서 어떻게 답을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좀 생각에 빠졌습니다. 차 안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저희 딸은 분명히 아닐 거야 그런 답을 기대하고 아빠한테 물었는데 아빠가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차 속의 그 어색한 분위기를 저희 딸이 생각하고 아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급히 분위기를 바꾸려고 지옥 맨 위에 층에 있대요. 맨 아래가 아니고 맨 위에. 저는 그 목사님이
우리 감리 저 한국 교회에 가장 보수 정통을 자랑하시는 그런 교단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신학교 학장을 지내신 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이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하면서 개인적인 간증을 책으로 내신 것 자체가 화제거리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분의 책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어떤 개인적인 간증을 의존해서 믿고 안 믿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증언으로도 충분해요. 그분이 왜 그런 간증을 책으로 냈는지를 가만히 알아보니까 어느 날 장모님이 목사여 신학자인 사위에게 묻더래요. 천국이 정말 있는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나?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당연히 그렇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지만 내가 신학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영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체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나가 계십니다. 이태영 기자라고 하는 분이 그분을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대요. 목사님, 진짜 천국과 지옥 보신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 기자의 눈을 지그시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대답을 하셨대요. 보았으니 떠났지요. 저라는 사람은 보지 못했으면 결코 선교지에 갈 위인이 못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눈이 뜨인 사람은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돼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은퇴하신 홍정일 목사님이 한 번 어느 기독교 언론과 인터뷰를 하실 때 한국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고작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이라고 한탄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은퇴하고 지금 제가 믿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목사들이 천국 갈 생각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천국이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목사들이 예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는 시대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는 이 믿음은 유치한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찬양도 달라집니다. 우리 속에 비로소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하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극도로 감정을 절제하고 감정 표현을 억누르고 살았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로 생존할 수 있는 이 돌파구는 너무 좋은 것도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싫은 것도 있어도 안 됩니다. 그건 저에게 있어서 참 어떤 왜곡된 심성을 가져올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별로 저는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평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뭘 뭐 너무 좋아하는 것도 있어야, 뭘 막 먹고 싶은 것도 있어야 뭐 사귀는 재미가 있을 텐데 저는 이것도 그저 그렇고 저것도 그저 그렇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조용히 찬양하는 게 저의 스타일에 맞습니다. 정서적으로 뜨겁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저에게 잘 안 맞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내가 주님을 뵐 때, 내가 이렇게 표현이 없고 내가 무언가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했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이 오실 때 여러분 둘로 갈라질 거예요. 한 부류는 기뻐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을 맞을 사람, 또 한쪽은 그냥 조용히 뒤에 웅크리고 앉아서 저분이 예수님인가 봐 이러고 있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고 싶으세요? 그때부터 제가 예배드릴 때 표현이 강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일어서서 찬양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찬양하는 것이 내게 너무나 필요하겠구나. 왜? 우리 주님 뵐 때는 그렇게 찬양할 것이니까. 그때부터 제 예배와 찬양이 달라졌어요. 저는 요즘에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설교하다가 울지 말게 해주세요.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 번 웁니다. 이러다가 내가 설교할 때 울지 않겠나, 그런 걱정도 돼요. 사실 설교하다가 제가 울면 얼마나 못나 보이겠어요. 제 속에는 뭐가 이렇게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걸 느낍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보려고 하면서 일어난 변화예요. 제 속에 뭔가 폭발할 것 같은 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하고 통곡을 하면서 울고 싶은 걸. 아마 언젠가 제가 저답지 않게 막 통곡을 하든지 뛰면서 찬양하든지 하는 모습을 보면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뜨겁게 찬송하는, 힘있게 찬송하는, 소리 높여 찬송하는 교회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용히 예배드리는 것이 전통이었던 성공회에서는 아주 싫어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차게 노래하라, 용기 있게 노래하라. 왜?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감리교도들은 시끄러워서 싫어,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반쯤 죽은 듯 반쯤 자는 듯 그렇게 찬양하지 말아라. 성공회에서는 그때 그렇게들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원기왕성하게 목소리를 높이라. 너의 큰 소리를 두려워 말라. 그것이 들릴까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사탄의 노래를 부르던 것보다 더 크게 부르라. 술집에서 노래 얼마나 크게 해요. 노래방에서 얼마나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노래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보다 작아서 되겠습니까? 그게 감리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그때 감리교 성도들의 마음이었어요. 어떤 성도는 예수를 믿어도 별로 복음 받은 게 없다는 말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구원의, 진짜 구원의 즐거움, 그 구원의 축복을 몰랐기 때문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의 비유가 선뜻 마음에 안 와닿는다 그랬습니다. 1만 달란트라면 요즘 시세로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가 조금 나긴 하겠습니다만 거의 한 5조 원이나 6조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런 빚을 탕감을 받았다. 500만 원 탕감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무슨 5조 원, 6조 원의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5조 원, 6조 원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와 이렇게 소리 지르게 하시려고 그저 집어낸 액수가 1만 달란트일 뿐이에요. 정말 뭐 악소리 날 만한 액수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 10만 달란트, 100만 달란트라고 계산해도 모자랄 정도죠. 정말 그렇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자리에서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천국에 가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 순간에 어찌 그것이 5조 원 정도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간음죄를 짓고 가정 파탄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만나면 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 자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죄를 지었던 그날 이전으로 자기가 돌아갈 수 있다면, 그는 정말 아내의 지울 수 없는 죄를 짓고 자녀들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일을 하고, 그리고 가정은 깨질 대로 다 깨지고 자기 인생 자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걸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용서를 받았어요. 고통스러운 기간을 그 가족이 다 겪었지만 결국은 아내가 남편을 받아주었고 자녀들도 아버지로 받아주었습니다. 가정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러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여전히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너무 괴롭고 너무 어색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용서와 달라요.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용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용서와 다릅니다. 용서는 그 자체가 참으로 귀한 거지만 우리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죄가 그냥 용서만 받았다면 천국의 기쁨은 아마 굉장히 제한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 자신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숨겨진 죄의 10분의 1이나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난다면 우리는 모든 가족관계, 모든 친구관계, 모든 교우관계 다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숨기고 가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제 다 드러나요. 내가 지난날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드러나요. 용서는 받았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갔어요. 그런데 내 지난날의 죄는 그냥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천국에서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요? 죄는 무서운 것이에요.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그 죄로 인한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것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은 그저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씻음을 받았어요. 그 말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기억 못 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은혜예요. 그 간음했던 그분이 그렇게 원하던 것, 그 죄 지은 바로 그 전날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지워졌고 다 씻겨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속죄의 은혜예요. 우리는 죄를 감추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이보다도 더 큰 기쁨, 이것은 무슨 돈으로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내 모든 죄가 이제는 기억도 하지 않을 정도로 다 씻음을 받았다 뿐만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만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조차 다 희미해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속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감격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음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 그 감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감격, 기쁨 다 사라지고
그저 맹숭맹숭하고 무감각해진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도 얼마나 많이 있나요? 속죄의 복음이 그저 지식으로만 끝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즐거움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됐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것 말고 또 하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진짜 눈뜨게 될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는 것은 그 기쁨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기쁨의 근원이신 분이 내 안에 오셨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성도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할 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어떤 여건과 어떤 형편 상관없어요. 기쁨의 근원이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에게는 매 순간 날마다가 놀라운 기대요, 놀라운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기쁨은 나만 구원받았다는 기쁨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영원한 심판의 날이 옵니다. 9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무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버린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속죄함 받았다, 나는 천국에 간다, 그것으로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멸망당하는 자들을 향한 마음의 긍휼이 크신 분이세요. 6.25 전쟁 때 일입니다. 일사후퇴 다시 중공군에 의해서 서울이 함락이 되고 이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까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부산까지 피난 내려갔던 사람들 부산도 안전하지 않다, 제주도로 건너가자. 그래서 해군 수송선을 타고 제주도로 가려고 부두로 몰려들었습니다. 배는 뭐 작은데 사람은 부두에 가득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구분이 안 돼요. 수송선 타야 제주도로 갈 수 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뭐 다 똑같아요. 서로 결사적으로 배 타려고 애쓰는 극히 일부만 배를 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배가 부두에서 떨어져 바다로 나갈 때 그 배를 타지 못했던 항구에 부두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곡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 떠나가는 배 안에서 찬송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일까요? 지금 저 부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서 통곡하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교리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9일 유튜브 감동스토리라는 채널에
던킨 도너츠 매장에서 인생이 바뀐 노숙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뉴 햄프셔에 사는 케이시 피셔라고 하는 대학을 다니면서 아기를 낳아 기르는 젊은 엄마인 이 케이시 피셔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고 학교로 가려고 던킨 도너츠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노숙자처럼 생긴 분 한 분이 그 매장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길바닥에서 주운 동전들을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세고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자꾸 마음이 끌려서 그분이 얼마나 도대체 가지고 있나 이렇게 보았더니 1달러도 채 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는 뭘 하나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베이글과 커피를 사서 그분에게 아침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크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가 자기가 노숙자로 얼마나 그동안에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아펜에 중독이 되어서 인생을 망친 이야기,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려서 일찍 세상 떠난 이야기, 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엄마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은 참 착하고 진실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었는데 이제 학교를 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그 크리스라는 사람이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뒤적거리더니 종이 조각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몇 가지 글을 쓰더니 그걸 웃으면서 쪽지를 넘겨주더래요. 그 영상 속에 그 구겨진 종이 쪽지에 메모로 쓰여져 있는 글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난 오늘 스스로 제 생명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덕분에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오늘 목숨을 끊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에게 구원의 끈이 되게 해주려고 하죠.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희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흘려주려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입니다. 그 즐거움, 그 기쁨으로 어떤 시련이 오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가족이 살고, 내 일터에 있는 동료들이 살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시기를,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부어주시기를,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정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뜨겁게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기쁨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